얘들아, 교단에 내가 있어. 아, 너네 일어나서 해, 일어나서. 교단에 내가 있다고. 일어나. 일어나. 의자 빼고. 다 일어난 거야. 너 까지 말자, 이러지. 아니야. 너 누가 맞춰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래 예뻐. 나 장훈이도 좋고 상민이도 좋아. 상민이 왜 그렇게 웃어? 이게 미선아 찡긋어가 다 이런 건 아닌데 저 설날떡 왔잖아. 그때 우리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설기 시집 갔잖아. 어떤 설기 시집 갔잖아. 아니 형님이 기운이 있다고. 그럼 다음 타자 누가 될지 모른다. 야 박나래도 박씨야. 그래 야 딱 그 느낌 드는 거야 지금. 나래 시집 갈 수도 있겠다. 웬일이야. 와. 설기도 배필 만나가지고 정말 욕 날리는 줄 알았어. 여기라니. 어떻게 저렇게 욕으로 보이지? 자, 네, 가보자. 가보자. 여자들이 은근 신경 쓰는 신체 부위는? 정답, 키? 아니, 생각보다 생신경 안 써. 정답, 무릎. 무릎이 왜? 무릎이 약간 뭐 좀 쎄끼고 이러면은 쎄끼고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무릎이 아니야 약간 내 신체 중에서 좀 유독 블록해 정답 가슴 쪽 부위 거기 좀 블록하긴 한데. 약간 특히 내가 좀 힘을 주면은 많이 좀 튀어나와. 힘을 주면 튀어나와. 힘을 주면 정답. 눈. 눈? 힘 주면 눈 생긴 거 저럴 띵. 힘을 주면 튀어나와. 무게 무게 힘줄. 아니 여기 손목. 여기 손목. 정답. 우와. 5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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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모근. 승모근. 나래 이게 힘 주면 어떻게 돼? 지금 약간만 나도 승모근 약간 여기 좀 잡아줘봐. 그런데 와 드래곤볼 언니 입고 나는 승모근 괜찮은데 여기 삼두 있지? 삼두 그런 거 있지? 여기랑 혜련 누나는 진짜 어릴 때 이런 유도나 레슬링 접했으면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만 천상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아니야 몸매가 그레코로만 형이야. 너나 신경 써. 그렇게 웃어. 근데 여자가 여기를 신경 써? 요즘 이걸 은근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보톡스를 여기 맞고. 보톡스가 있어. 보톡스면 어떻게 돼? 얇아져? 이게 얇아지고 목이 이렇게 길어지지. 그래 승모근만 내려가더라도 똑같은 이 목이 길어지는 거래 효과가. 그렇지 내려가는 거지. 아니 뭐냐? 저거 맞았다는 거야 주사? 아니 난 아직 안 맞았지. 맞을 계획 있어? 지금 예정은 있어. 아. 맞지 마 그냥 살아. 그래. 나도 이제 그만 맞으려고. 그래. 뭘 맞기는 했어? 주사 중독이야. 나? 나 엄청 많이 했지. 아니 그냥 맞은 거 말고. 그냥 맞은 거라니. 한 번도 맞았어. 근데 술 먹고 주사 부리다가 맞은 거 말고. 맞은 거 말고. 주사 부리다가 맞았잖아. 아니야. 합법적으로 합의하에 맞았어. 지금 뭐야? 5점이야. 마지막은 100점짜리야. 마지막은 100점짜리야. 아니야, 100점짜리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100점이라고 하잖아. 새벽 2시에.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아니, 밖에 들어가, 너. 새벽 2시에 남자를 꼬실 때 내가 보내는 문자는? 남자를 꼬실 때 새벽 2시에? 근데 새벽 2시야? 이 문자가 먹혀? 거의 먹혔어. 정답. 진짜로. 정답. 뭐라고? 나 너무 무서워. 아니야. 정답. 땡. 정답. 용돈 줄까? 땡. 용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맞추지 마. 아니야, 상민이하고 장훈이 위주로 맞춰보자. 상민이 보고 맞춰봐라 그래. 아니 상민이 왜 술 두 개 문자 받은 적 있어? 아니 난 쟤 처음 만나서 술자리에서 봤는데 하여간 일이 있었어. 아니 원래는 그때는 전화 걸었잖아. 내가? 그리고 잘못 걸었어요 죄송해요 했잖아. 내가 그랬어? 그 친구한테. 맞아. 네가 마음에 들어 하던 친구 자는 척 하다 걸렸잖아 나한테. 마음에 들어서 취했다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취한 줄 알았는데 신문을 뜨다 걸렸어. 천상 여자네. 그리고 웃긴 건 취한 건 줄 알았어. 그리고 웃긴 건 헤어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 그래놓고 하는다는 얘기가 죄송해요 잘못 걸었어요. 천상 여자야. 나를 알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여기도. 그러니까 문제를 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내가 맨정신에 새벽 2시에 남자한테 취하지 않았고? 칭찬. 칭찬. 넌?
넌 표정은 안 했어. 넌? 아, 씨, 가버렸어. 그 단어를 가버렸어. 어, 진짜로요? 넌 좋은 사람이야. 정답! 아, 아쉽다. 아쉽다. 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 못 봤어, 지금. 아, 아쉽다. 근데 나래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쉬워. 한다고?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 내가 네. 맨날 장난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새벽 2시에 그냥 아무 생뚱맞게 어, 밑도 끝도 없이 어. 갑자기 넌 좋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어.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와? 그런 문자가 와? 아니 근데 남자들은 와. 그런 문자 받으면 진짜 사실 되게 좋은 그러니까, 사람이 돼. 그럼 뭐라고 어. 답이 와?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좋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순간 난 좋은 사람이 돼서 그래. 그 사람을 걱정하게 그럼, 돼. 어. 선물 줘야지 빨리. 와 상민 좋겠다. 와 나름 상민이 광동이 형 오늘은 나 1점밖에 안 된다. 이게 몇 년 만이 아니고 너 나 몇 년 만에 술 마셨지 그때? 술 마시고 몇 년 만이지? 3년 전에 날 더듬었던 여자야. 3년 전에 날 더듬었던 여자야. 처음 만나는 거야. 나래가 상민이 좋아했구나. 깜짝 놀랐어. 약간 매력 있지. 어 근데 만났는데 매력 약간 있어, 내 손을 상민이. 잡는데 어 그 잡았어? 언제 잡았어? 아니 잡았잖아.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미쳐서. 잡았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 그 완력이 좋더라고. 근데 재밌게 하더라고. 막이다. 어. 근데 계속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호감이 가더라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 손잡고 들어가도 되지 뭐. 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판타지대로 해도 돼? 그러면 판타지. 5점 따는 어떤 판타지 원해? 내가 채무자 역할이야? 어, 괜찮다. 그래서 돈 받으러서 아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면 대신 네 입술을 줘. 오, 아, 괜찮다. 안 돼 형 힘들어져. 영철이 형이 제일 웃기대. 이거 좀 듣고 그래. 내가 제일 웃기대. 뭐 한다고? 아이들은 빚쟁이로 어. 돈 받으러 온 아, 거야? 그래. 진짜 그걸로 하게? 나를 나갔어. 문 잠궈 그냥. 문 잠궈. 문 잠궈. 잠그는 게 없어. 이상민 씨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이상민 씨. 네. 오늘 왜 안 갚아요? 지금 몇 시죠? 어. 6시 40분이네요. 예. 저녁 6시 이후로는 불법 주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그래? 아 그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역시, 6시 이후에 추심은 불법 주심. 오 역시 작은 사회. 자, 다음 날이야 다음 날. 하룻밤 잤어. 어, 추심 후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아침. 이상민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이상민! 예. 아 이상민 씨. 네. 빨리 갚아요.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줄 건데? 어, 인사이드인데? 어,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예, 달달이 드릴게요. 달달이? 그럼 돈 말고 난 딴 걸로 받을게. 뭐라도 줘라, 뭐라도 줘. 형편되는 대로 줘. 우리가 당신 형편 아니까 형편되는 대로 주셔. 상민 씨 열려 있는 대로 줘. 그래 상민아 좀 줘라. 그래. 그래. 나도. 좋은 사람이야. 멋있게 시작 멋있게. 오늘은 이 정도만 드릴게요. 연달아 이렇게 딱 되냐? 그러게. 안된대로 이제 내 차례야 얘들아. 어 진영 안녕. 머리부터 발끝까지 홍룡 아미씨. 갈게. 갈게. 얘도 정상은 아니야. 야 이렇게 노래 잘 자면 몇 병 갖고 오지 그냥 하니. 소리로 만다. 자 이거 표정 문제야. 이거는 어떤 침리의 표정일까요? 아 이거 재밌다. 어 재밌어. 갈게. 표정 문제야. 이거요? 정답 꺼져줄래? 뭐? 안 돼! 땡땡땡이야. 남자한테 하는 침 그거? 쏘기 전에 양동 이거 하기 전에 정답! 아니야. 정답! 아니야. 정답! 어? 다시,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상민이 형 왔다 왔어. 못 알아들어. 상민이 형 왔다 약 먹어야 돼. 못 알아들어. 진짜 얼굴 까매지고 있어. 약 먹어야 돼. 너무 신기하다. 야 아니면 안려고 해! 그래! 야! 말한 거야? 오! 네, 상민이 사과. 이게 나.
혹시 힌트. 오늘 이 표정 지은 적 있어? 없었어. 오늘은 없었어. 정답. 쟤 뭐야? 쟤 뭐? 어, 그건 같다. 정답. 오. 뭐 저런 게 다 있어. 미선이. 그래. 아 이거 미선이 누나가 잘하는 표정 아니야? 쟤 뭐야? 나 쟤 별로야. 맞아 맞아. 딱 이 표정이야. 미선이 누나 미선 씨는 미선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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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봐 이거. 아 그래? 어, 그게. 그래요. 아니, 진짜 잘해. 어, 기분 나빠. 아, 쟤 잘한다, 얘. 정민이 피어리 누나가 저렇게. 아, 정민이 그게 봤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은 공장 퀴즈야. 누가 맞췄으면 좋겠어? 어, 난 호동이가 맞췄으면 좋겠어. 호동이가 맞춰봐. 방금 맞춰요. 아, 떠났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는? 가장 좋아하는 자세는? 아니, 근데 내가 좀 붙여. 야, 설명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는? 기마 자세. 호동이 왜 좋아해? 아니, 운동 많이. 어? 왜, 왜? 왜? 오. 땡! 모르겠어? 야, 진영이, 너 이거 봐야잖아. 나 아니야. 성민이 하고 있잖아. 성민이 하고 있잖아. 이 자세. 이거 뭐야? 텔레비전 보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엉덩이 차라리. 야, 짝꿍댕이 되겠다. 서서 가불목 얘기하겠다. 힌트 좀 줘. 힌트 누워 있어. 네가 좋아하는 자세라고. 아, 정답. 누워서 이거 다리 이렇게 어디다가 위에 탁 올려놓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어떻게 풀렸어? 풀렸어. 어, 왜 나한테 왜 대신 맞을래? 어, 왜 나한테 왜 대신 맞을래? 아니, 나 안 맞을래. 어,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아니, 이거야. 누워서 이렇게? 어, 동작으로 맞춰줘. 동작으로 맞춰줘. 야, 왜 쓸 일이 없다지 마. 넘어져, 이제. 정답! 정답!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아, 땡!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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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때려봐, 야, 잠깐, 저기, 흑기사 있어? 어, 흑기사 있어. 아니,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이거 킨 거 뭐야? 베개. 쿠션이나 베개겠지. 호동이 정답. 와, 이렇게요? 이거 나는 이거 베개에 끼고 이렇게 옆으로 놓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아, 다리 끼는 거. 어, 다리 맞아. 끼는 거 되게 좋아. 진짜 편해. 어, 그럼 호동아. 아, 나 지지기 너무 좋아. 우리 남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아니, 우리한테도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뭐야, 도대체? 장나래가 이리 와. 그래. 장나래가 이리 와. 그래. 그래, 나래야, 이리 와. 장나래가 이리 와. 장나래가 이리 와.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호동이가 따라가, 따라가. 나래야, 따라가. 야, 나오기 싫으면 따라와. 나는 빨리 걸러, 빨리. 나는 영철이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영철이? 영철. 이쪽으로 와, 정정민. 여기 앉아. 이쪽이야. 빨리 앉아. 아이고 우리 마누라 무릎에 한번 기대보자. 아이고 여보, 좋네. 여보. 나? 호동이다. 오늘 기분 좋아? 완전 기절. 우리 아들 안 오노? 아 얘네들 진짜 오늘 차가 많이 밀리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어. 아이고 당신 이거 차린다 고생했다 야. 아 그러니까. 어. 나 혼자 다 한 거 아니야. 얘네들 얼굴 코빼기도 안 비추고.
마시고 이따 오면은 혼쭐 좀 내줘. 알았어, 내가 그냥 혼쭐 내줄 테니까. 오, 자기가 첫째잖아. 자기 파워 있잖아. 알겠어. 알았다. 너? 자기야. 어? 아니 오늘 막내들이 신부감 데리고 온대. 희철이하고. 오, 희철이랑 경훈이랑. 경훈이하고. 그 뭐 이상한 지자들 만난다고 소문났던데. 일단 봐봐야 알지 뭐. 일단 지들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 그럼 지들이 뭐고? 희철이 도련님이고 경훈이 도련님이지.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도련님한테 지들이라 그렇게 해가 돼? 어, 그래도 우리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자기가 이해 좀 해줘라. 아, 근데 얘들 진짜 하도네.